손님 오셨어? 그러니까 김의원 과장님이 자살이 아니란 얘기입니까? 증거 있어요? 아니 그게 우리 부서의 유재석 부장님이 김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는데요. 아 그분 말씀이 김 과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를 밝히겠다고 하셨대요. 아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. 그분은 같이 오셨나요? 유재석 부장님이라는 분? 그게 사실 최근에 사고를 당하셨어요. 사고요? 무슨 사고요? 아직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. 뺑소니 사고로 자살한 김이원 씨가 자살이 아니다.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김이원 씨의 친구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. 이겁니까? 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. 알겠습니다. 제가 좀 더 알아보죠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든 알아내게 되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이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접니다. 예, 네, 잘 지내셨어요? 다름이 아니라 귀찮은 파리 떼들이 꼬였어요. 김의원 과장이 자살이 아닌 것 같다고 나불대던데 뭐 둘 다 많이 모자라 보이는 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유 부장이란 사람이에요. 유 부장이 갖고 있던 증거가 뭔지 알아내야 합니다. 그리고 유 부장도 깨끗이 처리해야죠.